소리 내서 말하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선생님 동영상 다 보면서 선생님이 잠깐 일시정지하고 먼저 대답해 보라는 거 했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녀가 가게를 언제 닫을 건지 물어봅니다. 뭐부터 만들어 봅니까? 그녀는 받을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닫을 것이다라는 표현 영어로 하면 She will close. She will close. 첫 단계, 그녀가 닫을 것인가요? Will she close? Will she close? 문장 완성. When will she close the store? Store. When will she close the store? 뭐라고요? When will she close the store? 오케이.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에 뭐 쓰면 돼요? 왜 the store 대신에 it을 바꿔 쓸수 있나요? the store의 뜻이 뭐고? 그 가게니까 대답하는 사람이 굳이 그녀가 그 가게를 7시에 닫을 것입니다 라고 길게 말해야 되지만 그녀가 그것을 7시에 닫을 겁니다 라고 해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암만 길어봤자 쓸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되네요. She will close it. Seven. Seven. 오케이, 뭐라고요? She will close it at seven. Close it at seven. She will close it at seven. It은 뭐 대신 왔는지 기억날 거고요. At seven 뜻이 뭐니까? 7시에 라는 뜻이니까 어떤 질문과 짝을 이뤄요? 언제? 언제? 하고 짝을 이루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Will? 언제? When? When? Will she Say? 이 에 소리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S가 스, T가 티그, O가 오, 스토, R이 얼, E가 소리 안 나. 그래서 뭐? 스토어. 아, 잠이 파인스부터 다시 하겠어. 헤이. 그다음 계속해서 오늘 하늘은 언제 어두워질 건가요? 뭐부터 만들어 봐요? 네? 눈. 하늘이 어두워질 것이다. 누가? 하늘이 뭐 한다? 어두워질 것이다. 하늘이 어두워질 것이다. 영어로 하면? 오늘 네 문장 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 시간이 없어요.